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궁집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제가 다시 한번 오프닝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베스트 픽이 좀 뜸했었죠? 죄송합니다. 2022년 이후에 컨텐츠를 기준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 컨텐츠는 PPL도 없고 금전 지원도 없고 오롯이 저희 팀원의 의견만을 담았습니다. 그러면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스토커즈 매니저입니다. 저희 첫 번째 베스트픽 아이템은 문선의 니트 베스트예요. 팝한 컬러와 펀칭 디테일로 무지티랑 함께 입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반팔 티 위에 입으면 덥지 않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구멍이 송송 뚫려 있어서 오히려 좋아. 두 번째 아이템은 폴브레이크의 코튼 셔츠입니다. 일교차가 큰 요즘 같은 날씨에 셔츠가 딱이죠. 오버얼 실루엣이라서 아우터로도 입기에 좋은 아이템이에요. 거기에 보기만 해도 청량감이 느껴지는 컬러감. 캬, 좋다. 세 번째 아이템은 킨치와 비올디드의 콜라보 스웨이드 슈즈예요. 이 제품의 가장 큰 매력은 눈을 사로잡는 네이비 컬러감. 실물은 더 예뻐요. 피크닉이란 이름처럼 어딘가로 놀러 가고 싶어지는 예쁜 디자인인 것 같아요. 남들은 잘 안 신는 조금 특별한 신발을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킨치의 스웨이드 슈즈 강추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집자입니다. 제 첫 번째 베스트 픽은 인더로우의 실크 하프 지범 니트입니다. 실제로 입고 다니는 제품인데 아주 깔끔한 핏에 분해 나는 지범 니트예요. 요즘 클래식한 맛이 좋아서 자주 애용합니다. 가격이 센 편이지만 하나 사면 그만큼 두고두고 잘 입게 되는 제품. 두 번째는 비긴 202의 원턱 와이드 슬랙스 데님. 이것도 실착하고 있는 제품인데 야들야들 부드럽고 진짜 얇아서 여름에 애용할 것 같아요. 컬러는 촌스럽지 않은 중청? 아무튼 예쁩니다. 턱에 잡혀있는 와이드한 핏이라 여름에 흰 반팔티에 이거 하나면 끝! 마지막 세 번째, 포트너스의 투턱 벨티드 진입니다. 이 제품도 실착 중이고 되게 애용한 바지예요. 빳빳한 데님이 아니라 야들야들한 데님이고 턱과 벨트 디테일, 와이드한 핏이 취저였습니다. 너입해서 간지나게 입고 다니기 좋아요. 포멀한데 엄청 안 꾸민 느낌이랄까? 뭔지 아시죠? 안녕하세요, 빈집자입니다. 제가 고른 첫 번째 베스트픽은 세터의 이비자 니트. 라벤더 컬러로 출시된 예쁜 니트인데요, 직접 착용해봤던 제품 중 하나입니다. 흘러내리는 듯한 착용감이라 정말 편하고 구멍이 뚫려있어서 더운 날씨에도 시원하게 착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라벤더 컬러감이 지금 날씨 포인트 주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우마몽의 더블 크루넥 풀 오버아웃 니트를 골랐습니다. 이 제품은 찰랑거리는 실루엣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 상하이 둘 다 니트 재질이라 정말 편했어요. 셋업으로 입으면 편하게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름 포인트 룩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마지막 제품은 노이어의 컷아웃 레이어드 스웨트셔츠입니다. 회색 맨투맨을 정말 좋아하는데 특이하기까지 하다고? 평범하게 연출도 가능하지만 반팔로 두 가지 맛을 즐길 수 있는 옷이었어요. 사실 관종룩이라 마음에 든 건 비밀. 안녕하세요, 궁집자입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쿠어의 플리츠 후드 집업입니다. 요즘같이 일교차가 클 때 아침, 저녁에 필수인 가벼운 외투입니다. 바람막이가 밋밋하기 마련인데 플리츠 디테일이 제 마음에 쏙 들었던 녀석이었습니다. 게다가 스트링과 지퍼로 다양한 스타일링까지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블링코브의 리포터 백입니다. 저도 선물 받은 아이템으로 요즘 가장 많이 들고 다니는 가방입니다. 가볍게 들기 좋고 보이는 것과는 달리 수납력도 상당하답니다. 손에 들 수도 있고 여분의 끈이 있어 크로스백으로 두 가지 스타일링이 가능한 가방! 세 번째 아이템은 저희 스토커즈와 폴브레이크의 콜라보레이션 니트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독특한 색감으로 포인트 컬러 주기에 아주 좋은 아이템! 지금 날씨에 단품으로 입어도 좋고 자켓 안에 입어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입는 것도 생각보다 예쁘죠?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향이 다 다른 저희 팀원들의 베스트 픽을 보고 오셨는데요. 이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쇼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컨텐츠는 우직하고 솔직한 컨텐츠로 계속 자리 잡을 겁니다. 그럼 다음 베스트 픽에도 제가 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